철거 첫째 날. 자,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단열도예요. 네, 지금 현재 뭐 난장판인데 이제 상반신이 노출이 되는데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입니다. 아, 제가 지금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네, 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이렇게 좀 다 짐을 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철거 들어가고 뭐 이제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사를 다 나가셨고 지금은 저기 창호 유리 교체와 이제 창호 시공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공장으로 창이 유리를 좀 가지고 가서 유리 교체를 작업을 위해서 좀 탈거하는 그런 예 좀 예, 과정을 지금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뭐 땅이 한 211평 계획관리지역이고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건물평도 40평이 넘고요. 예, 좀 저렴하게 예, 그래도 잘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공사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공사비 좀 나올 것 같아요. 설비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아마 예전에 유튜브 상으로 좀 봤을 겁니다. 예, 요 집 제가 잘 해가지고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는 매물이긴 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또 저한테까지 왔네요. 이게 지금은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그리고 내부도 잠깐 볼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방해 안 되게 예, 조용하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좀 흔들리죠? 여기가 이제 전실. 안방이 상당히 넓은데 지금 난방이 거의 안 된다 그래요. 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욕실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싹 다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요. 지금 내일부터 철거인데 철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가 거실 욕실. 단점이 다용도실 없기 때문에 세탁실을 욕실 안에 좀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실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2층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 크게 뭐 쓸 것 같진 않아요. 2층은 주방 예, 험난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다 견적을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실측을 나오기 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도 지금 강화마루로 되어 있어요. 강화마루라서 좀 철거는 좀 쉬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예, 지금 유리 이렇게 지금 탈거해 가지고 공장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네요. 2층도 한번 볼까요? 2층 방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2층이 욕실이었기 때문에 좀 생활하기 시기엔 좀 불편할 것 같고, 여기는 뭐 작업실이나 상당히 넓어요, 왼쪽은. 네, 작업실,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욕실이 없습니다. 바닥이 전기 필름 난방. 2층도 전기보일러로 돌릴지, 그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필름 난방이 되어 있긴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하나하나 좀 바뀌는 과정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철거하는 날입니다. 철거 첫째 날 현장 왔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좀 안 됐어요. 좀 일찍 와서 오후에는 너무 덥고 또 하기 때문에 오전 작업만 좀 하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이사 나갈 때 좀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마당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네, 다 됐습니다. 견사도 다 치워져 있고 뭐 이렇게 됐고, 어차피 마당도 저희가 콘크리트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맨 나중에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주택 내부 철거 지금 할 겁니다. 네. 지금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지금 이제 바닥이랑 싹 다 철거할 거예요. 뭐 커튼 몰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싹 다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철거된 또 후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 또 다 도와주신 사장님들, 우리 이사님들, 바닥 열심히 뜯고 있고, 이따가 또 철거하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도 될 겁니다. 이렇게 방이랑 뭐, 이따가 마무리하고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철거 바닥이랑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깔끔하게 철거했죠. 등, 뭐 콘센트 이런 거.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1차적으로 철거는 마무리됐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페인트 업자 와서 또 한번 견적을 봐야 되고 주방 욕실 추가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깔끔하게 됐죠? 네, 주방은 일부러 저기 이제 업자가 오니까 네, 일거리를 좀 남겨놨고 네, 뭐 이거 답니다. 이렇게 지금 바닥 철거 위주로 다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철거까지 이렇게 네, 다 끝냈고 또 다음 공정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설프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현장 네, 영상 담아봤어요. 네, 철거 이틀째. 오늘은 욕실 두 군데 하고 지금 주방 철거 진행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안방 욕실은 이제 변기는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놔뒀고요. 요렇게 좀 깔끔하게 다 철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주방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오늘 창호 또 공사도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주방 철거 한창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용 욕실이죠. 여기도 다 철거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유리 그다음에 창호 거실 쪽 시스템 창 대문 현관문 중문 이렇게 지금 유리 관련돼서는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그 페인트 좀 칠하고 있고 한 다음 주쯤에 이제 욕실하고 주방 시공이 잡혔습니다. 스케줄에. 그래서 곧 진행 중에 있고요. 유리만 교체했는데도 상당히 뭐 예뻐 보입니다. 일단 뭐 외관 페인트도 저희가 다 칠을 할 건데 유리만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예, 이렇게 갈색 톤으로 이렇게 코팅이 된 유리로 교체를 했는데 창호 이 시스템 창이 엄청 비싸네요. LX 걸로 했는데 비쌉니다. 요것만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문 리젠 도어죠. 단열 도어예요. 그냥 단열 도어로 해서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 있고 중문도 LX 알루미늄,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쿠아 유리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 안방 쪽 지금 항상 작업 중에 있는데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이제 다 칠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몰딩 부분은 3회 칠을 해야 될 것 같고 벽지나 일반 천장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또 페인트도 좋은 걸로 자재 좋은 걸로 사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난장판인데 이제 페인트 다 칠하고 또 한번 쭉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페인트 시공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공정 순서가 네, 엉망진창인데 자 페인트를 일단 먼저 좀 했어요. 하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 화장대랑 같이 네, 시공 마무리 됐고요. 이거는 임시로 조명 이렇게 해놓은 거고 문도 약간 밝은 그레이 색깔로 지금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정도, 7월 초쯤에 이제 욕실하고 주방, 시공이 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완료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지금 미리 좀 시켰어요. 지금 KCC, SPC 돌마루, 좀 상반신이 노출이 되는데, 예.
돌마루를 좀 주문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주문해서 이렇게 오늘 좀 자재가 왔어요. 예, 남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직접 저희가 가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떠와서 왔고요. 지금 이렇게 방수, 1차 방수 하도 그때 보여드렸죠. 지금 이런 상태고, 페인트가 전반적으로 끝나니까 확실히 굉장히 화사합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이 화이트, 예, 뭐, 무난하죠. 무난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2층에도 제가 붙박이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2층까지 지금 붙박이 지금 바닥 다 철거하고, 예, 2층까지 이렇게 지금 어두워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뭐, 다 화이트 이렇게 했고, 이쪽에도 다 슬라이딩으로 붙박이 좀 다 들어갔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판넬 난방이기 때문에 조금 추워요. 추워서 그거 보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좀 의논을 해가지고, 예, 해야 될 것 같고. 요 2층에 요 방은 영화관으로 좀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영화관. 예,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이 좀 힌트를 주셨는데 영화관으로 꾸미는 게 어떠냐 해서 하여튼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관으로, 예, 좀 여유가 되면 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지금 좀 같이 좀 날라야겠네요. 눈치 보이는데. 예, 저 이제 마루 총 85박스, 한 박스에 한 15kg 정도, 1.5톤입니다. 40평 정도 시공하려니까 저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좀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했어요. 네, 바로 또 다음 공정 때 또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이제 현관하고 주방 모두 이제 내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현관이 있고 깔끔하죠. 등도 좀 디자인 등 갖다 놓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요거는 너무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저희 문만 교체한 겁니다. 문만 새걸로 교체한 거고요. 바닥 타일도 요즘에 마시멜로 뭐 타일인가 뭐 오색 빛깔 이런 거 유명한 거. 중문 그때 보시면 뭐 이렇게 알루미늄 슬림 중문 3단 슬라이딩 했고. 방은 못 타보셨죠. 여기 안방에 이제 욕실 보시면 지금 다 됐어요.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예, 전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깔끔하게 돼 있어요. 액세서리도 그냥 다 무광 메탈 소재된 거 했고,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었어요. 설비분이 오셔서 했는데 공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바꿀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실, 자,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마무리 깔끔하게 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왜 했냐면 안에 이제 열면 바로 전면 이쪽이 이제 세탁실입니다. 건조기랑 세탁기 여기 들어가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좌측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네, 깔끔하죠? 이렇게 됐다. 샤워부스. 원래 저 샤워부스 있는 쪽에 세탁기가 있었고. 저는, 예, 3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백색이죠. 주백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지금 깔끔합니다. 깔끔한, 지금 뭐, 지금 비닐이 덮여있어서 그런데, 무광 화이트로 해가지고, 예, 기역자 무난한 주방으로 됐고, 등은 다, 예, 3인치 다운라이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3개 좀 추가적으로 주문해가지고 될 거고, 약 100만원 정도 되는, 예, 인덕션입니다. 하이라이트 말고 인덕션으로 다 했고요. 사각볼 뭐 무난하게 돼 있어요. 뒤에 저기 이제 터닝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이 주방하고 욕실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바닥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바닥 자재 그때 보여드렸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온돌입니다. 온돌. 온돌 마루 자재 KCC 브랜드 걸로 좀 비싼 걸로 했어요. 그래서 좀 잔기스라든가 흠집이 전혀 거의 안 가는 그런 자재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시공 들어가니까 또 바닥 다 시공이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됐고요. 자,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 다 완료했고요. 조명 뭐 이런 부분도 다 다운라이트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달고 했습니다. 간편하게 좀 집기도 좀 들어와 있어요. 침대라든가 이런 거 조금 옵션으로 제가 좀 넣어놨고요. 네, 뭐 깔끔합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 청소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도 옵션으로 쓸 수 있게끔 다 돼 있고요. 네, 확실히 이게 바닥 자재가 중요하긴 하네요. 예, 딱 제가 그 타일 느낌 나는 KCC 브랜드의 이제 온돌 SPC 온돌 마루로 시공을 했는데 전문 시공업자가 와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건 샘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업적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긁힘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냉장고도 여기다 하나 갖다 놨고요. 예, 네, 마감 깔끔하죠. 여기도 이쪽도 다 다운라이트로 다 마감을 했어요. 시공돼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작은 방도 이렇게. 요 조명은 국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알리로 해서 직구로 또 해서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깔끔하죠. 여기도 냉난방기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놨고요. 이제 뭐 전기 부분이라는 연구가 다 손을 봐놨기 때문에 좀 나름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막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2층도 이렇게 뭐 깔끔하게 다 돼 있어요. 조명도 좀 밝은 걸로 해가지고. 2층 공간을 원래는 제가 좀 이거 영화관으로 좀 꾸미고 싶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조금 욕심을 부리면 영화관으로 좀 꾸미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2층은 방이 그 전기 판넬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약간 좀 춥습니다. 네, 추워서 여기도 2층에도 벽에 냉난방기 설치해 드릴 거고 안방에도 별도로 해 드릴 거예요. 자, 그것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끝납니다. 자, 내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한 것까지 이렇게 한번 쭉 네, 다 보셨어요?